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친구들이 겨울에 굉장히 많이 살아남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매미나방인데요. 이 친구들은 작년부터 굉장히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동나방과 나방인데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산을 타거나 공원에 가거나 강아지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다가 뭐 몸에서 터거나 많이 보실 수도 있는 친구인데, 친구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을 잡아다가 불개미 형님들에게, 자, 어떤 친구들인지 직접 한번 관찰하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제가 최근에 여기에서 나방 애벌레를 우선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진짜 얘네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와, 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와, 여기 엄청 많다. 저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좀 서늘한 곳인데, 오, 확실히 시원하다. 이게 바로 나방 애벌레인데, 왜, 뭐냐? 야, 갑자기 절로 가. 이 한 뭉태기에서 알이 수백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많이 퇴치를 해야 되는데, 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가 눈치만 수루 아래여가지고 좀 목소리가 어울리네요. 우와, 여기 있다. 와, 해충입니다. 해충 동막 동나방가.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방애벌레 그 알집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노래기예요. 노래기. 와, 설마 이거 노래기들이 얘네들이 척척인가? 매미나방 알집을 우선 먹고 있습니다, 노래기들이. 야, 착한 짓 하네. 많이 많이 먹어란. 지금 여기 알집이 하나 있잖아요. 되게 뽀송뽀송하니 약간 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근데 이놈이 알집 하나에 보통 300개 정도의 알들을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 벌써 나갔네. 늦었어. 지금 보면 저런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 4월 초부터 부화를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거의 다 빈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뭐야 이거, 플라나리 아니야 이거? 이거 플라나리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뜯어보자. 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유,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알들이 다 태어나서 나간 것 같고, 이제 매미나방 알이 뭔지 아셨죠? 나중에 보시면 없애주세요. 우선 이건 이제 가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나방 알집은 많은데, 그리고 채집하기 위해서 바로 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와, 매미나방 애벌레가 이 진짜 자기가 실을 내뿜어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스르륵 내려와가지고, 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참 불쾌해요. 이게 등산하다 보면, 아니면 지나가다 보면, 막 가방에 붙어 있고, 강아지한테 붙어 있고, 옷에 붙어 있고, 그냥 어디 있을지 모르는 이 친구들.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맨손으로 잡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얘네들이 이제 알레르기나 이제 피부염을 일으키는 약간 독성이 살짝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산에만 있으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몸에 붙거나 강아지 몸에 붙어서 집안으로 가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피부 질환을 주기도 하고, 근데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방이 돼서 날아가서 또 과수원에 가서 또 이런 2차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데, 뭐 배나무나 포도나무, 뭐 사과나무 등등 굉장히 많은 나무들에 이런 식으로 잎사귀를 갉아먹으면서 이제 과일들의 이제 수확률을 좀 낮추는 경우가 있어서 2차 피해가 또 나기도 합니다. 아, 진짜 조금만 둘러봤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바로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많아서 문제인 겁니다. 문제. 와, 진짜 많다. 예, 보통 이 친구들이 탈피한 횟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데, 얘는 이제 종룡이네요. 종룡. 오. 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절대 여러분들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되게 많은데 잡아버릴게요. 아, 떨어졌어. 아, 징그로드벨. 아, 오, 아, 그냥 소름 돋아 그냥. 여기 등검말머리 날라왔는데, 바로 위에 매미나방 유충이 있습니다. 또 말벌들은 애벌레한테 이제 육식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따가 뭐 잡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말벌도 왠지 개체 급상승 예상 중입니다.
와 이거 진짜 크네 이거. 와 이거 흥. 징그러 징그러 이거 다리 있는 거 봐. 조금만 있으면 나방 되겠는데. 와 그냥 빨리 잡아 그냥. 그냥 다 잡아버려. 와 여러분들 지금 잠깐 잡았는데 지금 수십 마리 잡은 것 같거든요. 와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탈피한 껍질이고요. 이게 요번에 탈피해서 나온 애벌레입니다. 나방. 그 여기도 나방이 이제 탈피한 껍데기 여기 있고. 와 종룡입니다. 이렇게 붉은기가 있는 게 종룡인데 얘네는 알에서 태어나서 보통 5년까지 있고요. 일반 나비처럼 그런 식으로 똑같이 성장을 하는데 진짜 잎사귀 보면 아작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산에 있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이런 식물들의 이제 잎사귀다 보니까 그렇지 과수원에 가면 아주 난장판 되겠죠? 눈물 날 겁니다 눈물. 야 너 그냥 너도 잡혀라. 야야야야 너 또 힘도 세냐? 야 아. 그거 또 너 먹는다는 거 아니지? 어?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이거. 쫄깃쫄깃할 것 같네요 아주. 먹어봐라 임마. 야 언제 붙었어 이거. 아, 네. 빨리 됐어요 빨리. 아 이래서 안 돼. 아 아까 내 손이 올라와 있더니 들어가. 아 들어가. 어. 와 근데 이거 계속 뜨는 거야 왜?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이제 어? 이제 몬스터 잡으면 또 바로 리젠 되는 거 리스폰 되는 거 그거랑 똑같은데? 자 드디어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자 복귀를 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지금 좀 오래 지나니까는 털이 많이 빠지는데 부채 중간에 우리 형님들에게 아마 맛있는 단백질원이 식사가 될 겁니다. 나쁜 이 나쁜 해충들을 제가 처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계기로 이제 제가 나방들을 주기적으로 잡아서 먹이어야겠네요. 좋습니다. 와 큰 애들로 넣어야지.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작은 애들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령수가 달라서 그런 거지 다 똑같은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자 우선 한 마리를 넣어보고 반응을 볼게요. 왜냐면 얘도 동나방이기 때문에 나름 우리 불개미 형님들이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와 이게 털 때문에 불개미 형님들이 공격이 안 통하나. 원래 벌써 달려들었어야 되는데 이 털독이 확실히 있나봐요. 자 달려들어라. 뭐 물지를 못하나? 뭐야 이거? 야 그냥 뚫고 가는데? 야 안 물려. 와 해충은 왜 해충이고 왜 해충이 많은지 알겠다. 웬만한 이 불개미 형님들은 진짜 웬만한 곤충들을 진짜 순식간에 제압을 하는 게 주특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너무 쉬울 줄 알았는데 설마 너네 공생관계 아니지? 헐 예상과 반전이다. 근데 보면은 확실한 거는 공생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엄청 공격하고 산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 봐서는 그냥 단순 이 털이 이제 방어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더라면 내가 살짝 반 죽임 상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약 20분 정도 흘렀는데도 살아있는 거는 그대로 잘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큰일 났다. 대반전이 일어났구만 길에. 물어도 털을 물고 있어. 안 돼. 자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10분 정도 흐르니까 그래도 반죽임 당한 친구들은 조금씩 분해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그래도 아주 미약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불개미 형님들이 이 친구들을 맛있게 분해를 해서 해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열심히 산에 가서 알들이랑 애벌레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꽤나 많았습니다. 진짜 넘나리 많아서 제가 이거를 10시간이고 이틀이고 3일 동안 해도 그 산에 있는 걸 다 잡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씩 동참을 하셔서 같이 퇴치 작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개미한테 줘봤는데 불개미 형님들이 하나도 공격이 통하지가 않아요. 털 때문에. 물론 이 개미뿐만 아니라 다른 뭐 기생벌이나 다른 뭐 사마귀, 새, 다른 동물들에게도 매미나방의 털들이 굉장히 큰 방어막 역할을 해가지고 개수가 많이 안 주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퇴치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넓고 많다. 세팅.